구우시는구나. 가방도 최고의 가방 가지고 있는 거고. 사이클롭스 아이 이거를 한 지금 동굴을 두 군데를 탐사하려고 했죠. 총 동굴이 네 군데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가까운데, 그나마 가까운데 두 군데는 완료를 했고요. 이제 겨울이지. 겨울이면 다음 봄 되면 여기 좀 한번 탐사해봐야겠어. 여기 뭐 별거 있을 것 같지 않은데 혹시나 동굴이 있을까 해서. 아, 이거 군침할 때는 자주 보이신다고요. 자, 여기 동굴이 하나 있고요. 잠깐만. 내거 마우스 포인터 보이나? 마우스 포인터 보이나요? 여기 한 군데 더 있죠. 여기는 아,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얘네들 어떡하지? 이 눈알탱이들은, 눈알탱이 새들은 공격력이 너무 세가지고, 돼지를 끌고 가도 금방 전멸당할 것 같아. 참, 가기가 힘들 것 같아. 그렇게 먼데 있는 데는 아닌데. 자, 저 햄. 자, 사탕을 좀 많이 가지고 와야겠지? 이현님 어서오세요. 얼마요님, 반가워요. 이 바나나는 어디다 쓰지? 바나나는 과일로 치네? 좀 과일로 치면은 이렇게 나오면 뭐가 나올까나? 뭔가 나왔는데? 잠깐만, 뭐야? 프로츠 메들리? 능력치가 어떻게 되는지 좀더 봐야겠는데? 악령의 검이, 보자, 악령의 검. 다크소워드. 이게 최고의 공격력을 자랑하는 검이거든요? 대신, 가장 좋게 살아남는다는 건 어떤 의미지? 뻘짓을 안 한다는 소린가? 일단 악령이 검을 좀 만들어 놓을까요? 좀 써보게. 두 개만 만들어 보자. 악령이 검이 이거 다섯 개랑 열, 지금 너무 많아서 열일로 쓰고 있네. 리빙 그리고 마법 칸이 있지. 두개 정도. 혹시나 모르니까 가지고 다니는 거고. 육포 자체를 가지고 가는 것도 괜찮긴 한데, 이게 그 기간이 이거 뭐지? 큰 고기인가 그냥? 아, 이거 문소고기인가? 문소고기구나. 나뭇가지를 좀 캐죠. 많긴 하지만
지금 마땅히 뭘 해야 될지 생각이 안 나고 있어. 잠깐만, 생각을 좀 정리해보자. 빨강 바다님 어서오세요. 일단 동굴 두 군데는 다 돌았기 때문에 그 중에 뭐 정말 안타깝게 사이클롭스 아이 그저 터렛을 그냥 버리긴 했는데, 다음 세계로 갈 때 그 가방에, 그러니까 자기가 소지하고 있는 템은 그대로 가져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신님 어서 오세요. 일단 최고의 아이템들을 꽉꽉 채워 넣어서 가려고 하거든요. 어차피 이런 것들은 다음 세계에 가도 금방금방 얻을 수 있으니까 저런 건다 버려놓고 일단 음식과 어느 정도 살아남을 음식과 이제 다음 시즌으로 가는, 그렇군요. 다음 시즌으로 가는 그 아이템을 최고의 아이템으로 일단 무장을 해놔야 될거 아니야? 일단 보석 종류는 다 가져가요. 보석 종류는 이게 어렵죠 하기가. 이게 뭐야, 왜 이렇게 많어? 씨앗이 한 군데 뭐 이렇게 많이. 보석 종류는 일단 다 가져가고, 그 다음에 고대 갑옷이나 무기, 무기는 솔직히 하나만 가져가고, 고대 무기가 특수 능력 때문에 그런 거지, 그 공격력 자체는 별로 안 좋거든요? 50 몇밖에 안 돼. 창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야. 대신 고대 무기는 쓰면은 이게 몇 프로? 20% 확률인가? 아무튼 확률로 텐타클이 3마리인가가 소환이 돼요. 한 마리인가? 3마리인가? 어쨌든 그 무기는 별로 뭐 특수 능력 때문에 하나 정도만 가져가고, 이게 좋죠. 맞으면은 33% 확률로 방어막 4초 동안 무적의 방어막이 상승되는 거. 이거 한두 개, 고대 가본 네 개, 아 다섯 개 정도 가지고 나머지 보석에 가방도 크램프스 가방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뭐 괜찮고요. 먹을 거는 보관이 용이한 육포를 가지고 가는 게 제일 좋겠죠. 육포가 좋은 게 이제 정신력, 먹을 거, 배고픔 수치, 그리고 에너지까지 모두 다 같이 어느 정도 이게 평균적으로 채워주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육포 큰 고기로 한 40개만 정도만 들고 가고. 기어 가지고 와야 되고요, 기어. 냉장고를 만들 수 있는 기어. 그리고 이거, 새장 만들 수 있는 이것도 한 탱이 가지고 와야 될것 같은데. 가져갈까? 일단, 나중에 그, 하면서 보자. 잠깐만. 저거, 어때, 어디 썼던데? 저 검정색 털. 이것도 굉장히 좋다고 들었어요. 이거, 근데, 정신력을 소모해서 그렇지, 이걸 쓰면 주변에 있는 적들이 다 잠이 든다고 하더라고. 이거 뭐지? 벨트 오브 헝거. Keep the belly full. 배가 항상 차있게 한대요, 이걸 쓰면. 6개나 필요하는데. 일단, 사탕을 좀 많이 만들어서. 잠깐만, 혹시 저거 야채로도 치지 않을까? 뭐 한번 해볼까? 이거 이렇게 넣고요. 이거 하나 넣고, 만약에 미트볼이 나오면 야채로 안 치는 거고, 바나나가 미트볼이 안 나오고 만두가 나오면 야채로 치는 거지. 만두 나오면 아저 과일로 치면 안 되는데. 아이, 과일로 치는군요.
제기를 과일로 치는구나. 이제 어떡하지? 저기를 가야 되는데, 여기를. 예, 생존기간이, 예, 이게 더 이상 뭐 죽을 것 같진 않아요. 죽어도 어차피 부활균형이 있기 때문에. 이 윌리, 월, 얘가 윌슨인가? 윌리? 아무튼 얘 이름이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얘 특수 능력이 이 수염 길러지는 거잖아요. 수염이 이게 쉽게 얻을 수 있는 아이템이 아닌데, 얘는 쉽게 얻으니까 이거를 거의 무한적으로 만들 수가 있어. 이 고기 인형을. 뭐 저게 부활 인형, 고기 인형 거의 무한적으로 만들면은 죽은 다음에 바로 저거 하면은 뭐 무한정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지속적으로 만들 수 있는 채비만 갖춰 놓는다면 더 이상 생존 기간이 중요하진 않게 되는 것 같아. 이걸 지속적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능력만 된다면. 그래봤자 뭐 이거 이테크까지 가는 건데. 이거 보이시나요? 이거 있죠, 이거. 그 모자 거꾸로 돼 있는 거. 이것만 만들어, 이거 테크까지만 가면. 이거 테크까지만 가면 뭐. 죽어도 염려가 없죠. 그리고 난 지금 궁금한 게, 다음 세계로 가면, 이 지팡이. 디바인 로드, 이 지팡이를 없어지는 건가? 아니면 계속 들고 다닐 수 있는 건가 모르겠네. 이게 다음 세계로 갈 수 있는 열쇠거든요. 이거 없어지면 저걸 몇 개 정도, 몇 개 좀 가져가서 디바인, 잠깐만, 디바인 로드. 아, 이거 하기 전에 모든 물품을 하나씩 다 만들자. 모든 물품을 하나씩 다 만들죠. 이것도 구름과자님 어서오세요. 이것도 하나 만들어놓고, 이것도 만들어놓고. 다 지금 뭐 없는건 없는데? 나이트 아머 이거는 지금 없고요. 이거 없고 하나씩 다 만들죠. 실리아물. 이게 엔딩을 보려면, 이게 엔딩이 있거든요, 있긴 있는데, 엔딩을 보려면, 3개를 5개를 지나야 돼. 이거 넣고, 악령. 그 다음에 보석. 맨드레이크와 맨드레이크가 여기 있어요. 근데 맨드레이크를 어떻게 하지? 아, 여기구나. 맨드레이크도 두 개밖에 못 찾았어, 이 세계에서. 자, 밧줄 하나. 이거 일단 만들고요. 그리고 돼지꼬리 두 개, 황금 두 개. 이걸 한번 만들어 놓으면 더 이상 그거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 저기에 가서 만들 필요가 없거든요. 자, 원맨 밴드. 이건 뭔지 모르겠지만. 아, 이거 치면 돼지들이 온다고 했나? 나이트라이트는 뭐야? 그냥 여기다 한번
근처에 가면은 정신력이 떨어지는데? 개백산이 먼저 오세요. 그 다음에 이거는 나이트 아머. 이건 3개가 필요하죠. 나이트 아머 이것도 방어력이 꽤 좋을텐데 대신 정신력이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황금이 황금이 더 필요하네. 일단 이게 라이프 기빙 아물렛 만들어놓고 첼리 아물렛 그리고 황금이 또 필요한 나이트메어 뭐라고? 거시기 어쩌라고? 호박님 어서오세요. 황금이 더 필요해. 자, 나이트메어 아물렛. 나이트메어 아물렛은 뭐하는데요? 뭐하는거지? 아이고 뭐 이래! 아 이거 적이 나타나는데? 이거 뭐에 쓰는 거야? 웃긴 아물렛이네. 재미있는 아물렛이었습니다. 뭐 이거 다 넣어놓고요. 잠깐만 이거는 이건 여기다 놓고. 아이고 이거 뭐야? 그리고 또 안 맞는 게 있나? 래빗 살아있는 토끼 두 마리? 모든 태클을 다 밝혀놓고 가는 게 편한 거, 저 태클 한번 밝혀놓으면 다음 세 개 가도 저걸 또 따로 만들 필요가 없대요. 오, 잠깐만. 이건 뭐지? 스윙 키트? 일단, 뭐, 이건 이빨은 많으니까. 이렇게 가는 건가? 뭐 이게 뭐 하는 거지? 잠깐만. 아하! 고칠 수 있네? 고치네? 근데 이거는 왜 못 고쳐? 이거요? 이건 고기 인형이라고 내가 죽으면 여기서 부활해요. 부활 인형이에요. 부활 인형 이거는 내구도 떨어진 거 이렇게 고쳐주네요. 근데 갑옷은 안 되는 것 같아. 하나씩 보죠. 이건 뭐냐? 저거를 잡아야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신기한 게 있네. 뭐지? 어, 밀짚 모자에 밧줄에 이거 베리? 잠깐만, 여기 삽이 여기 있을 텐데. 자, 삽 가지고 베리 하나만 뜯어오자. 야야야! 아니! 야, 잣나무까지로 산화했어. 이거 먹고. 아, 이거 먹고요. 썩기 전에. 어, 아까 뭐 필요하다고 했지? 아, 밀짚 모자랑. 밀짚 모자 만들 수 있을 때 밀짚 모자랑 나무, 아, 밧줄. 자, 이거를 만들고요. 내구도도 없는데? 이거 따먹을 수 있나? 어? 아니! 얍! 아유, 아유. 얍! 월스 없다. 월스 있다. 위장술에, 위장술하는 건데, 위장술. 에잇! 월스 없다. 아유, 재밌는 모자잖아. 어. 이 모자는 또 어디다 놓냐? 여기다 놓을까? 자, 안 맞는 게 이거. 아, 이거는 얻어야 되죠. 이건 이걸 코끼리 코로 얻어야 되고. 검정색 박쥐 날개 5개. 박쥐를 좀 잡으러 갈까? 억지가 더 이상? 어, 이건 우드월? 나무판자 2개. 나무판자 2개. 저 밧줄. 밧줄. 우드니까. 어, 이거 연료로도 가능한데? 잘 탄다. 어, 잠깐만, 근데 내 모자 어디 갔냐? 아, 여기 있다. 까보면 있네. 어서 오세요. 어, 그리고 이건 뭐지? 래빗 헌치. 아, 이것도 한번 만들어 봐야 되는데. 이건 뭐야? 트럭 로킷 우든 플로우. 마블 커 플로잉. 하나씩 다 만들어 보자. 이거 하나. 다음에 나무가 좀 있어야겠지? 나무. 우드 플로잉에 나무 플로잉에 이거 하나에. 이게 뭐지? 카블스톤이란데 이게 뭔지 모르겠네. 한번 저거 찾아다니는 거죠. 내 거, 그, 그게 있을 텐데. 코블스톤이 어디서 빼내는 건지 모르겠네. 그럼 이거는.
일단 이걸로 디그. 한 다음에 이거를 깔고요. 이거는 글래스구죠? 로키. 이건 글래스고. 이건가? 이건가? 이거는 다른, 이것도 아니고. 이건가? 이거는 숲이고. 조약돌? 아, 조약돌? 잠깐만, 그럼 돌 있는 데를 가야 된다는 소린데? 근데 돌 있는 데가 굉장히 멀 텐데. 여긴데, 여기. 저기 한번 가서 파와보자. 잠깐만. 가자. 금방 갔다 올 거예요. 아마도. 갔다 올수 있겠지? 아, 바람 소리가 이게 심상치가 않아요. 잠깐만, 겨울 지나갔나? 겨울이 지나간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겨울이 끝났나? 아니구나. 자, 디그. 아, 이거다, 이거다, 이거다. 이거예요. 이거네요. 자, 가자, 가자. 아이, 뭘 원망해요. 알려준 것만 해도 된대. 이게 참. 이게 겨울이 간줄 알았는데, 개뿔 안 갔네요. 아, 이게 썩으려고 하잖아. 여기서. 이게 나무 하나. 이거 까는 것 같은데? 자, 여기 탄 다음에 이거를 깔아보자. 뭐야? 뭐가 된 거지? 뭐 길이 만들어진 건가? 예. 월슨의 장점 중 하나도, 예, 겨울 때 수염이 방한복 역할을 하죠. 그래서 뭐 방한복 안 입고 다녀도, 가방 가지고 다녀도 상관이 없는 캐릭이죠. 자, 이제 레비던치. 레비던치를 해야 되고요. 이건 뭐냐, 파이어 다트. 숯하고 빨간색 기타. 숯. 걔네들 오네요. 야, 와봐. 우리 한번 파이어 다트를 한번 쏴보자. 이게 얼마나 좋은 파이어 다트인지. 내가 생각했을 때, 야, 이거 먹어. 이게 굉장히 조그만한 불꽃인데. 차라리 화이어 지팡이가 낫겠다. 야, 차라리 화이어 지팡이가 낫겠다. 아니, 개불, 그, 조그만한, 모기만한, 불 하나 붙고 끝이네.
근데 구워져서 나왔어. 요리된 몬스터 고기. 파이어더트 맞아서 죽으니까 요리된 몬스터 고기가 나오는데? 역시 다트 중 최고라고 할수 있는 건 블로우 다트죠. 블로우 다트가 가장 최고인 것 같아. 공격력이 그게 한 방당 100 정도 된다고 하더라. 최고의 장거리 무기면서 공격력이 100이라는 거는 거의 뭐 일단 뭐그 수만 많으면 사기 수준이죠. 수만 많다면. 일단 이거 넣어. 이거 토끼 넣어놓을 데가 없는데? 자, 이러고 더 이상 늘어나는 건 없지? 다 만들어봤죠? 없어요. 없고. 캠퍼스? 이 캠퍼스 이건 뭐지? 아까 여기 있었나? 이거 떨어뜨리면 뭐야 이거? 여기다 그냥 별 필요 없는 것 같은데. 뭔가 나오는데. 아, 이것도 푸어로 이거 토끼를 좀 잡아야 되는구나. 이것도. 아, 토끼 사냥을 좀 해야 되네. 래빗 헌치도 그렇고. 이거 지금 다 만들어 봤죠? 아이고, 불 꺼졌다. 바늘 4개요? 4개인데. 별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저 어디다 써? 다 만들어 봤죠? 이제 남은 건 박쥐 무기하고 아까 박쥐 무기. 아, 박쥐 무기 어디냐? 여기 있었나? 레비던치. 아, 박쥐 무기하고 그다음에 이거 벨트하고 벨트 뭔가 이거 지금 3개 있으니까 이거 얘 잡기가 쉽지만은 않은데. 지금 박쥐는 지금 잡으러 가죠. 아이고, 나 배고프다, 배고프다. 배고파다. 굶어 죽겠다, 굶어 죽겠다. 해마나 먹자. 그래 놓고, 일단 나머진 다 넣어 놓고요. 악령의 연료. 자, 이거 연료 쓸수 있다고 했었는데. 오, 마구 타올라와. 이 근처에 가면은 정신력이 막 떨어져요. 나쁜. 거시기야. 이거 하나밖에 없고요. 이게 아까 몇 개에 필요하다고 했지? 지금 6개 필요하지, 저게. 레빗. 저게 6, 이거 4개. 여기 4개.
저거 네 거, 네 개, 이 생존 물품에 이거 두 개, 여섯 개 필요하죠. 그리고 이거 다섯 개, 박진날개 다섯 개, 이거 여섯 개. 박진날개는 지금 어디로 가면 될것 같고. 이것도 여섯 개가 필요한데. 이거는 세 개, 이거 세개 필요하고 이거 다섯 개 필요하네. 오케이. 양봉감은 있어요. 지금 만들어 봤어. 여기 양봉감. 나이트 아머. 포글냥이님 어서오세요. 이러면 됐죠? 박제를 좀 잡으러 갔다 오자. 시간이 다 지나갔네. 내일 바로 오죠. 시간이 너무 지나갔다. 너무 늦게 왔다. 다 동굴에서 얻는 것들인데 일단. 나무. 자, 동굴 갈 그걸 좀 하자. 그럼. 사탕을 만들어야죠. 꿀엠하고. 꿀엠은 포션 내용으로 쓸 거기 때문에. 그리고 사탕을 좀 많이 만들어서 갈 거예요, 이거는. 왜냐면, 이거 악몽의 검을 무기로 한번 써보죠. 되게 정신력이 그냥 쫙쫙 빠지는, 정신력을 쫙쫙 빨아먹는 거시기긴 하거든요. 무기거든요. 대신 최강의 공격력을 갖고 있지. 먹을 것만 많으면 뭐, 예. 정신력 회복 같다, 왜 안 부러워. 어쩔 수 없는 건 수염을 얻는 거지. 수염 얻는 게 정말 어려운 작업인데. 나는 동굴 가면 수염도 좀 금방금방 얻을 줄 알았는데, 수염 얻는 게 정말 어렵더라. 이 게임에서. 악몽 토끼 잡는 거 밖에 없어. 방법이. 쉽게 얻는 방법, 그나마. 그리고 확률도 그렇게 안 높아요. 이 월슨이 정말 좋아. 수염 얻는 것 때문에. 자, 사탕이 하나씩 나오고 있어요. 아, 이 사탕이 왜안 됐어, 아직도? 이건 굉장히 오래 걸려. 잠깐만, 벌 날아가는 거 보니까 겨울이 끝난 거 같은데? 아이고. 잠깐만, 나 나뭇가지 새기는 건 아니겠지?
왠지 잘 때 그 모기가 위에서 윙윙거리는. 일단 이거 냉장고에 넣어놓자. 진혁이다. 박쥐 잡으러 가야지. 박쥐. 예, 이거 이거만. 이 사 이번 사탕만 좀 빨리빨리 빨리빨리. 박쥐 잡으러 가죠. 아, 저도 뭐 다 썩고 있네. 썩어 썩어. 몰라 몰라 몰라. 썩던지 말던지. 코코아님 어서 오세요. 그렇게 꾸레메 가자. 박쥐 잡으러. 오오 오, 뭐야? 죽어. 오예, 박쥐 날개. 나와 나와 빨리 나와. 이게 되게 느리게 나오네. 나와 나와 나와. 나옵니다. 먹는 모습. 나와 빨리빨리. 박쥐나개를 다섯 개를 얻어가야 돼. 가까이 쓰면 안 나오나? 무한으로 나오는 게 아닌가 보네? 아니 이런 제기랄. 이거 무한으로 나오는 게 아닌가 본데? 야, 이 동굴마다 돌아다녀야 돼? 어, 그러면 안 되는데? 잠깐만, 일단. 이거 넣어놓고요. 박진하게 넣어놓고. 가지고 똥 버리고. 똥 먹냐? 똥까지 먹을 일은 없겠지. 뭐 토끼 잡을 건데 일단 박쥐 잡으면서 토끼 잡을 거니까. 이거 가져가고 8개면 되려나? 일단 가보죠. 뭐 뭘 많이 얻어갈 올 것도 아니니까. 그 귀탱이 털이 필요해. 토끼가 여기 있으니까. 너무 애들이 너무 많이 몰려 있으면은 이걸로. 애들 너무 많다. 오! 오! 조금 많은 게 아니라 많이 많다.
오지마 임마. 너희들하고 나는 인연이 없어. 이 이상한 놈들아. 이거 꿀엠 때문에 토끼들이 공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토끼들을 공격을 해도 여기 토끼들이 죽고 남긴 꼬리털 없나? 토끼가 토끼 마을이 저기밖에 없는데? 그지? 근데 저 웜들이 다 잡아먹어가지고 쟤들하고 싸움 시킨 다음에 도망갈까? 지금은 토끼가 나올 시간이 아닌가 봐요. 토끼가 아무도 없네.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 아따, 뭐 이렇게 많냐? 악몽 연료가. 네, 안녕하세요. 지하실 뭐 하시나? 얘는 비상공이에요. 어우, 여긴 정말 많다. 토끼들이 나올 시간이 있는데 빨리 나오지. 다 잡아먹힌 건 아닐 거 아니야. 저 위에도 세 개가 있네. 이거 부시면 토끼 털 나오나? 이거 부시면 토끼 털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이거 부시면 토끼 털 나와요? 아 그래요? 아 그러면은 잠깐만 나 해머 갖고 와야지. 해머 갖고 올걸. 미리 좀 갖고 올걸. 많아. 저거 나 어떻게 할 거야? 쟤네들은 죽여도 저게도 끝이 없어. 바퀴벌레 같은 놈들. 지금 낮이라서 토끼가 안 나왔었나? 자, 해머. 해머. 이걸 좀 가져갈까?
아, 이 가방 가지고 오면 좀 불안한데요? 가방 가지고 가면 한 대 맞으면 그냥 죽어버리거든요? 한두 대 맞으면? 이게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야. 이게, 잠깐만. 90% 감됨이라서. 정말 조심해야 돼요. 가방 있을 때는 절대 한눈 팔면 안 돼. 일단 무조건 도망가. 토끼 나왔다. 오, 토끼가 나왔는데? 어, 보석이다. 싸운다. 잠깐 가방을 네, 잠깐 놓고 고기를 안 들고 있으면 공격을 안 하거든. 네 마리. 야, 토끼도 어디 갔어? 오, 죽을 뻔했다. 죽을 뻔했진 않았구나. 나 갑옷 입고 있어서. 가방을 일단 다 차고. 자, 저기가 도망가 일단. 도망 티티 여기다 가방 놓고 오, 날 왜 공격해? 아, 나 고기 갖고 있구나. 야, 이거 먹어. 아, 먹으라는 게 아닌데. 아이고, 아이고. 야, 이거 버려. 됐어. 나 고기 없어. 오지마. 고기 없어. 오! 고기 없어. 아이고. 야, 고기 없는데? 어. 아니야. 오, 안 돼. 오, 야, 죽을 뻔했다. 아, 쟤는 어떡하지? 아, 저렇게 몰려있으면은 하기가 힘들어. 아, 왜 이거? 야, 토끼는 공격 안 해. 어, 토끼 공격한다. 토끼 공격한다, 그래. 야, 빨리 공격해, 니네들끼리. 그치. 죽어. 좋아. 죽었지? 토끼 죽었어요. 야, 토끼 죽었는데 토끼 털 안 내놓냐? 털을 내놓으란 말이야, 털. 아,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이거 참. 도망 다니기만 해가지고 이거 참. 오케이. 죽여.
야. 날라고. 또 온다, 또 온다, 또 온다. 아, 얘를 이렇게 죽였는데 토끼 털이 안 나오네. 당근만 겁나게 나오고. 라고. 야, 이걸 왜 주워? 당근 주스려고 했는데. 야. 오지 마. 오케이. 어, 토끼 타러 왔다. 토끼 타러 왔다. 갈리머스 가보세요. 얘네들은 한 번에 몰아서 죽이죠. 몰아서. 예, 어차피 죽여야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자, 몰아. 자. 세 마리네요. 악령이 검 써야 될 것 같은데. 자, 드디어 악령이 검을 쓸 때가 왔어. 내구덕이 거의 다 됐죠? 어. 오! 막 정신력 막 떨어지는 거 봐. 이게 최강의 공격력을 갖고 있거든요. 대신 정신력이 마구 떨어지죠. 그래서 미리 그래서 사탕을 겁나게 많이 갖고 왔습니다. 잠깐만, 그건 그렇고 토끼털. 이제 나 고기 없으니까 공격 안 하겠지? 자, 멀리서 놀러 와봐. 토끼털. 아니 뭐. 나 내 갑옷 어디 갔지? 야, 일로와. 오, 모자 내구도! 모자 내구도, 모자 내구도, 모자 내구도. 신경 쓰게 많아요. 야, 토끼 또 없나? 토끼야, 토끼야. 이리 날아오너라. 파란 토끼, 하얀 토끼. 토끼! 야, 토끼 일로와. 오, 다 온다, 다 온다, 다 온다! 아, 왜 한 마리만 온 얘네들은 다 오냐? 야. 어? 쟤네 당근 먹으면 에너지가 차나? 어디 도망가? 야, 어디 도망가? 야, 일로와, 임마! 아, 도망갔어. 야, 일로와. 어, 얘네 두방 맞으면, 두방 맞으면 오네. 대표 토끼털이야. 예. 당근을 무지하게 주는데 이제 없겠지? 이제 없겠죠 애들. 여기 있죠. 어, 털이다. 털 두 개나 나왔다. 야!
야 죽어. 내 방만 맞으면 죽네. 별것도 아니잖아. 아니 내가 이런 애들한테 쪼고 있었단 말이야? 야 야 대표 어 근데 왜 그 소리가 나지? 크램프스 소리가 나지? 여기 훔쳐갈 것도 없는데. 아 잠깐 내 가방 훔쳐가면 안된다. 크램프스 소리가 나 지금. 어 여기 토끼털이 있네. 어 8개나 돼. 괜찮아 야 가자 나가자 충분해. 자 충분해 나가죠. 자 이것도 아니 뭔가 많아. 아 다 주워. 야 이게 당근 겁나게 많이 주는데? 악령의 검이 정말 좋아. 오 쟤는 뭐야 빛나는 토끼다. 아니 빛나는 토끼잖아. 오 3마리. 오 4마리. 어 검 빛나고 있어. 오지마 임마. 오케이. 야, 3마리면은 붙어볼만해. 야 대표 들어 대표 그래. 아 그래서 대표 그냥 아 일단 죽여주겠어. 악령의 거기 있다고. 잠깐 여기 잠깐 근데 가방 어디 갔지? 가방에 내 포션이 있는데. 자, 이렇게 하고요. 포션 좀 먹고. 자, 괴물 자식들아 나와라. 내가 다 죽여주겠어. 어 마블이다. 얘네들도 몇 방 안 죽이면 뭐 안 때리면 죽을 것 같아. 악령의 검으로 이거 정말 좋다. 악령의 검 대신 정신력을 마구마구 갉아먹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덤벼봐. 야 애들이 그냥 순식간에 죽어. 아니 제가 체력이 900인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이고 아파. 너무 좋은데? 아이고 아파. 햄도 하나밖에 안 나왔네. 근데 악령의 검을 지금 들고 있을 필요가 없지. 어? 어 빨간색 보석이네? 뭐야 이거 먹고 빨간색 보석 먹고. 요 오 토끼털이다. 아이고 잘못 왔네. 어 보석 있네. 야, 잘못 와서 보석을 하나 얻었어요. 이걸로 햄 꿀햄이나 좀 만들까? 아니, 나 베이컨을 만들자. 아, 베이컨이래. 만두.
지금 뭔가 많아. 뭔가 너무 많아. 이거 먹어봐. 애들이 지금 다 썩고 있어. 너무 많아. 박쥐 날개도 얻어야 되나? 잠시만요.